브라티비입니다. 레이나를 제가 이제 철권 A 출시하고 나서 한 30시간 정도 해본 것 같은데, 레이나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고단까지 찍으면서 제가 레이나에 대해서 좀 소감을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캐릭터 자체가 어쨌든 철권 8의 신캐릭터고 그토록 염원했던 풍신유 역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이나를 굉장히 주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근데 저 역시도 사실 풍신유 역해가 하나 한 번 정도는 나오기를 굉장히 좀 바랬었거든요. 보통 이제 철권을 20년 넘게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럴 텐데, 풍신유 역해는 보통 이제 풍신유 하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존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드디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이 캐릭터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섬광이 있고 섬광대하면 자세, 그리고 높은 확률의 통발, 그리고 초풍, 뭐 나라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캐릭터는 헤이아츠처럼 약간 초풍이 쓰기가 좀 난이도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굉장히 스피드하게 게임을 할 수 있고 콤보 데미지도 양호하면서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악마손도 있고, 계속 철권 8을 밀어붙이면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철권 8 자체가 어그레시브 자체 약간 그런 부분들을 강요했기 때문에,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는 특화된 캐릭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자세에서 나오는 기술들이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왜냐면 이 자세에서 나오는 기술들이 잡기가 있거든요. 이 잡기가 안 풀리는데, 근데 문제는 이 잡기가 앉으면 오른손이 들어갑니다. 이걸 안전하게 깔아놓을 수 있어서 되게 편하고, 이 통발에서도 자세를 잡으면 플러스 10인데 강제 이제요. 왼발이랑 뭐 오른손이랑 뭐 잡기랑 삼지선다 뭐 양발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OX 퀴즈를 계속 강요할 수 있고, 나락도 마친 다음에도 자세를 잡으면 또 이득이 갑니다. 플러스 6. 그러면 여기서 똑같아요. 그냥 앉은 상태에서 결국에는 오른손이냐 뭐 잡기냐 아니면 한 번 더 꼬고 싶다 그러면 이성 공격하고 또 밑으로 내리면 똑같은 자세에서 또 이득. 이게 반복이에요 계속.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OX 퀴즈를 강요하고 스피드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으면서 상대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얘는 히트가 두 개입니다. 그냥 생히트 발동 21이죠 모션도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히트를 켰을 때 이 자세에서 나오는 히트는 하단이에요. 물론 막히면 뜹니다. 근데 하단에 나는 게 맹점인 거예요. 하단인 게 맹점이어서 자세에서 또 한 번 얘기해 드렸지만 여기서 오른손 깔면 안전하게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고 안전해서 중단을 깔아놓으면 상대 입장에서 안 끼기도 애매해요. 이게 막히고 두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중에는 이 중단이 열리는 순간 이 하단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나 자체가 계속 공격을 몰아붙이기 게임을 강요해요. 초풍 같은 경우에 맞히면 콤보도 무지막지하게 콤보가 답니다. 콤보가 무지막지하게 달아요. 콤보가 때려주고 99 달죠? 이게 만약에 초초로 들어갔을 때 콤보는 100이 넘어가요. 이게 초초가 아니었죠 지금? 초초가 아니었는데 초풍초풍이면 데미지가 깨셉니다. 해주고 자중담 히트 대시. 아 이펙트가 안 터졌네요. 저게 데미지가 3정도 더 세지거든요. 그래서 이펙트가 터지면 데미지가 더 고데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흔쾌한 풍신유의 콤보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레이나가. 하고 이번에 저 한번 해볼게요. 100이 달죠. 그리고 초풍만 있는 게 아니라 준수한 어퍼, 어퍼도 리치가 깁니다. 그래서 어퍼 다음에도 콤보가 수월해요. 웬만한 건 다 들어갑니다. 웬만한 건 다 들어가요. 뭐 이런 식으로 때려주고 뭐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벽이 깨졌지만 콤보도 굉장히 크고 벽콤 조체도 벽콤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벽콤 제 시작 가서 벽으로 갔다 하면 벽콤도 나쁘지 않은 게 벽콤도 세요. 예를 들어서 벽콤이 1타로 날린다 1타로 만약에 토네이도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고 그냥 메러퍼 1 쌍장. 아 이거 쌍장이 안 나왔네요. 그냥 간단해요 쌍장. 근데 만약에 2타로 날렸다 2타로 날리면 2타로 토네이도죠. 아직 좀 말이 좀 익숙치 않은데 만약에 2타 토네이도였다 그러면 원잽 때리고 이렇게 때리면 되고, 만약에 3타 토네이도 된다 나락 다음에 나락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그냥 1 양발 다음에 양손을 때려주면 되고
조금 더 능숙하게 때리고 싶다 이렇게 때리고 역까지도 들어갑니다. 역까지도 들어가요. 그래서 3탄 콤보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도 들어가지만 조금 더 능숙하게 콤보를 때리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때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콤보도 강력하고 히트에서 나오는 기술들도 강력하고 히트 하단도 있고 나락이 있고 초풍이 있고 고데미지 콤보가 있고 통발류로 굉장히 공격을 몰아붙일 수 있고 자세로 재미도 볼 수 있다. 뭔가 풍신류에다가 레이나 뭐 이런 거를 섞은 느낌도 들었는데 굉장히 호쾌하기 때문에 철권 에잇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풍신류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하는 바이고 굉장히 스피디하게 게임을 또 즐길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는 레이나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얘는 또 벽콤에서 하나 또 패턴이 있는데 형님들 이 패턴이 굉장히 좋아요. 2타하고 통발하고 자세 잡고 낙포치면 오른손 이게 양방향을 다 쫓아가거든요. 이거는 잡기 그리고 벽작 되면 데미지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35 엄청 세죠?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계속 이지야 하고 양손 때려주고 양쪽 방향을 다 쫓아갑니다. 이번에는 제가 낙법을 왼쪽으로 해볼게요. 똑같이 따라가는지 따라가죠? 똑같이 따라가요. 하고 잡기 따라가죠? 강제 이제요. 마지막에도 이런 식으로 벽콤이 또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그레시브로 게임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단 데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레이나가 나온 지 조금 됐는데 이제 좀 운영의 완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져서 오늘은 고단 레미안을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좀 캐릭터의 설명도 중간중간 추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피스. 예전에 오메가 계급 때여서 쉽지 않습니다. 일단 잡기부터 아나 모르나 시험해보고 일단 몰라요. 모르고 맛있다. 그렇죠. 모르죠 일단. 모르면 일단은 무조건 자세에서 오른손 왼발 오른손 왼발 이거밖에 안 하면 돼요. 가자 날모. 2타 맞았다. 2타 맞아버렸네. 2타 맞아버렸어. 형님 계속 맞네. 어우씨 고민겠어. 어? 잡기. 아 저걸 하네. 얘는 어퍼도 있죠 형님들. 어퍼도 있습니다. 오른손 일단 모르는 것 같아 상대가. 아이고 아쉽다. 조금만 좀 한방 끝나거든요. 어퍼도 한방 아이고 아 어 자꾸 웃긴다. 쉽지 않아요. 계급대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러면 맵이 이러면 맵이 이제 바닥에 깨지죠. 일단 막으면 쉽지 않거든요. 일단 하고 때려주고 이번에 잡기 한 번 더 해주고 똑같이 가주는 거예요. 통발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통발은 무조건 유효해요. 날먹도 유효하고 아이고. 이번에 해주고 다시 날먹 이번에 아이고 아 형님 왜 안 막아요 우리 형님. 근데 이 게임은 근데 막으면 좀 어렵긴 해. 아, 못 봤다. 너 뭐야? 오씨. 일단 써주고. 야, 이걸 막았어? 다시 한 번. 아직 기회는 있죠? 아, 쉽지 않다. 어, 이건 상대가 잘했다. 나 강등인가?
갑시다. 잡고 가보자. 역시 참으면 안 되나? 난 근데 로그 쌍탈보 좋은 것 같아. 와 대박. 역시 그냥 끝나는데? 14초 만에? 아깝다. 14초. 어 형님 그러지 마요. 쫓아다. 가지고. 아 진짜 완벽했다. 이겼자 이겨면 상대가 안기 때문에 저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가자. 예, 삼 마지막 맵에서 바닥 깨져요. 잘 쓰네. 아쉽다. 안 나가. 확정? 와 나이스. 어 횡신 잘 돌았다. 딴딴. 어? 안 들어가는구나. 중단? 카츠! 이기죠. 히트 인게이저에서 공장각 가면 다 이깁니다 형님들. 맞죠? 공장각 하면 다 이겨요. 아 형님 마이너스예요. 제발 그러지 마요. 마이너스야 그러지 마. 정말 가만히 좀 있어. 형님 죽어요 내가 공격하면. 마이너스야 형님. 근데 몰라서 그러는 거야? 확정? 어, 아, 늦었다. 어, 뭐야? 와, 실수했다. 콤보, 와. 아, 콤보 실수했다. 아, 맞다. 밝게 해야 되는데. 콤보 살짝 실수했어.
와 대박. 좋다 좋았다 이거. 아 실수했어. 간다 그럴 것 같더라. 그럴 것 같더라. 왠지 그럴 것 같더라. 아. 무조건 그 못 풀어서 빡셉니다. 아 그냥 잘못했어요. 잡고. 나도 킬 거야. 와, 아씨, 킹 나와 무섭다 씨. 와, 이거 이렇게 하네. 안 돼, 살려줘, 살려줘. 불었다. 보통 안 눌렀어. 아우. 간다. 가자. 그리고. 아이고 안 하죠. 가자. 야 많이 다뤄. 오 좋아. 예 3타 보고 때릴 수 있어요. 점 날라차겨. 아 이게 왜 나가. 아 망했다 망했어. 야 저걸 개겨버리네. 그래 홍보대죠 이게. 아 왜 안 나가? 아 이게 왜 안 나가? 아 이게 안 나갔어. 와 콤보 멋있다. 오씨. 아 이거 나 아깝다. 좋아요. 리삼이다. 야 리삼인데? 야 리삼 잘하던데. 야 막았네. 이렇게 안 깨대거든요. 지르면 안 되지. 지르면 안 되지. 지르면 안 된다. 어 나이스. 퍼펙트. 질러버렸어. 아우 아파 씨. 호프세 질러버렸구나. 갑시다.
리사. 네가 싫으면 찰 거네. 아 웃겨 씨. 아 웃겨 씨. 안 돼. 아 오빠 맛있어. 안 돼 아파. 저게 다 이겨요. 아씨 아쉽다. 오른손 할걸. 오른손 할걸. 오른손 할걸. 씨 오른손이 다 이기는데 아쉽다. 오른손 할걸. 아. 잘했다 이거. 이거는 잘했다. 저게 다 이겨서? 아 리차롱도 개좋네. 야 리차롱도 개좋네 씨. 야, 대박인데? 어 어려워 씨. 빡세. 아이고 빡세. 날 먹. 항상 마지막엔 중단이 옳지 살 거는.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들 제가 이제 계급 하나 올릴 때까지 좀 게임을 해봤는데 랭매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철권 8도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 또 철권 8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브라TV도 많은 사랑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스.